자, 오늘은 그 전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젠가 엊그저께 페이스북으로 어떤 분께서 그때 방송에서 저그전 필살 한방 전략 그거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줬다고 패매를 해주셨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가지고 아 오늘 방송하면 꼭 그거 보여드려야지, 저그전 걸리면 꼭 그거 보여드려야지 생각을 했는데 딱 저그전 걸렸습니다. 자, 저그전 프로토스 한방 러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요 전략.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진짜 잘 버틸 수 있거든요. 잘 버틸 자신 있고요. 자, 그래서 프로토스 한방 전략 보여드립니다. 프로토스 한방 전략의 핵심은 포지. 발음 조심하세요. 포지. 이 포지를 짓는 게 프로토스 한방 전략의 핵심입니다. 와우! 브라보! 이티니 포지가 왜 핵심이에요? 일단 보세요. 일단 보세요. 그죠? 포지를 짓고 우리 3게이트까지 올려주면서 뭐다? 질럿 공바럼 러쉬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요 공업을 먼저 찍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스는 뭐다? 150 딱 맞추세요. 150 250, 아 250 죄송합니다. 250. 그러면 이제 공업은 가스가 100 들고요. 그리고 그 발업은 가스가 150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은 정확히 공업과 발업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자, 발업 눌러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야, 뭐야? What the fuck? 발업됐는데? 들어온다고? 와라 와라 들어와서 싸워야 돼요. 왜냐면은 위에 싸우면 어차피 못 싸워. Let's go. 가 이거 내려가요. 발업되거든요. 굳이 있으면 한방 무조건 한방. 렛츠고 가자. 자, 지금 발업됐죠? 딱 발업됐어요. 질러 계속 뽑아내면서 렛츠고 후루루루루루루. 무조건 가야돼. 무조건 고야 이거 답없어. 어차피 못 들어오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히드라이스크 한번 모아서 공격 왔는데 못 막으면 지는 거예요. 사례방도 후루루루루루루루. 존나세. 아, 제. 요것이 프로토스 한방 러시 아니겠습니까? 보고 계십니까? 저한테 요청하실 분.